6월 한 달 동안 핸드메이드로 만든 남들에게는 잊지 않고 제 옷장에만 있는 옷들 6월의 제리의 옷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만족하는 것도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있어요. 이렇게 보니까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옷을 채웠네요. 옷장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먼저 셔츠 원피스를 입어봤어요. 이 셔츠 원피스는 정말 단아하고 단정하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점잖은 자리에도 손색이 없는 원피스다 이렇게 장담합니다. 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개씩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데요. 하나는 신축성이 있는 또는 신축성이 없는 이런 옷으로 만들어 봤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축성이 없는 옷이 만드는 그 실루엣이랄까? 그런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검정색 라미 원단으로 만든 원피스를 더 많이 입기는 했는데요. 보는 분들은 주황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서양 사람들이 확실히 좀 팔이 길고 이렇게 얇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진동이 조금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아, 이 스커트가 문제였어요. 사실 이 스커트가 정말 예쁘거든요. 진짜 정말. 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정말 예뻐요. 그런데 아 이게 제가 허리가 통째다 보니까 입으면 제가 상상하는 그 삘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허리가 조금 더 잘록해야 이 주름도 확 퍼지면서 예뻐 보일 텐데 제가 입으니까 허리가 좀 더 도드라지면서 애가 너무 통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. 그래서 처음에 린넨으로 만들었다가 원단을 바꿔서 이번엔 라미가 들어간 저 검정색 원단으로 만들었더니 약간 더 퐁퐁하고 좀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저 위에 입은 건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폴리로 만든 빨간색 블라우스였는데 저거를 맞춰서 입을 게 그닥 많지 않았는데 아 이번에 이 스커트랑 입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. 다른 하나는 면으로 만든 거였는데요. 굉장히 좀 과한 꽃 무늬가 들어간 이런 면인데 위에 저 입은 저 블라우스도 작년에 아일렛 그 펀칭이 이렇게 된 구멍 송송 뚫린 블라우스예요. 저 블라우스를 같이 입으니까 괜찮죠? 허리도 좀 도드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만 집어넣어서 한번 입어봤어요. 저렇게 입으니까 입기가 좀 덜 부담스럽고 네, 보기에도 좀 편안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. 팩토리 원피스 요거는 다분히 영국적 분위기가 물씬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편안한 디자인. 솔직히 이거 만들어 놓고 제일 많이 입은 옷이 바로 이 팩토리 원피스예요. 손이 그냥 잘 가더라고요. 편해서 그런지 이 허리라인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디자인된 원피스라서 막 입을까 말까 뭐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입게 되는 원피스더라고요. 넥라인도 굉장히 시원하게 생겨서 어디 하나 답답한 데가 없는 그리고 길이도 딱 무릎까지 오니까 더운 여름에 적합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거의 뭐 요즘 저의 교복입니다. 조끼는 어디에다 입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이것도 작년에 만든 건데 이 원피스가 떠올랐어요. 이 원피스가 그때 서스데이 아일랜드라는 원피스를 표방해서 제가 쉬폰으로 만든 원피스였는데 제가 워낙 등치가 있다 보니까 원피스 하나만 입으면 조금 어딘가 허전하다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조끼 하나 이렇게 매치해 입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입어봤고요. 이 조끼가 허리하고 배는 상당히 넉넉하게 나왔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라인하고 진동이 딱 맞는 디자인이더라고요. 바지에도 한번 입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약간 양치는 소년 룩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이번에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린의 구멍가게에 입점한 그 중에서 풀비의 옷장이라고 해서 풀비님이 만든 옷이에요.
핸드메이드 옷이고 빅사이즈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맞춤 옷 컨셉이다.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편안하고 루즈핏이면서 날씬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디자인 자체는 네모난 박스 원피스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리투아니아 린넨이라는 린넨이 주는 상당히 가볍고 더 바스락거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아, 이게 괜히 비싼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색상도 굉장히 염색이 세련되게 됐다. 그리고 아랫단 포인트도 마음에 들고 요것도 또 상당히 자주 입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조끼 원피스도 아래가 이제 항아리 스커트처럼 모양이 잡혀 있어요. 그런데 이 조끼 원피스가 상당히 윗부분이 날씬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요거를 그렇게 신경 써서 그 핸드메이드 풀빈님이 만드신 거래요. 그런 거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. 날씬해 보이는 거, 이런 거.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풍성하고 윗부분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늘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아, 제가 6월에 옷장에서 또 소개해드릴 이 잠옷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맨날 입고 자느라고 방에다 가져놔서 까먹을 뻔했어요. 이 잠옷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이게 파이핑 들어간 옷이라서 파이핑 들어간 옷도 이제 내가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공부하면서 만드니까 재미가 있었고요. 작업하면서 여름이라서 이제 잠옷도 여러 세트 있어야 되잖아요. 자주 빨아야 돼서 인견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. 아무래도 인견은 파이핑 없이 만드는 게 좋겠죠. 이번 기회에 오래됐던 잠옷은 아주 다 정리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. 어디를 지나다가 굉장히 예쁜 옷을 봤다. 내 마음에 쏙 든다. 그래서 가서 입어봤더니 작아. 어딘가 타이트해. 그러면 이 옷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만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잖아요. 물론 뭐 옷도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. 그런데 괜히 주눅들고 내가 오가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반면에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는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랄까요? 나로서 예쁨을 받는 느낌. 내가 원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옷의 역할이라는 거죠. 사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너무 주눅들면서 살아왔다 그동안. 제가 이렇게 다양한 많은 옷들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?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요. 내가 원하는 필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원단으로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유니크하게 만들면서 나한테 잘 맞는 또 내 분위기 싹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기쁨이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만드는 것 자체를 즐기는 기쁨이 있어요. 잔잔하게 음악 틀어놓고 그 막 몰두하는 시간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그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. 그 정보를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 아깝다. 아깝다. 독학을 하시는 분들, 재봉틀을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, 우리 제재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. 뭐 그 정도. 7월에도 제리옷장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알게 된 그 깨알같은 정보들 더 촘촘히 연구하고 더 재미있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